예, 지금부터 보살계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마음을 고요히 청정하게 가다듬기 바랍니다. 종소리 삼천세계에 두루하옵던 예제 미래 세진 일체제불 일심정예 다음은 보살계를 받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향과 꽃을 올리는 순서입니다. 갈마스님이 나와서 범음으로 향하면 따라하면서 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하세요.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따라서 해요. 주로 따라서 정확하게 발음을 내서 외워요.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해 받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해 받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사바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과 사바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과 서방 교주 아미타 부처님과 서방 교주 아미타 부처님과 당내 교주 미륵존 부처님과 당내 교주 미륵존 부처님과 원법계에 두루하신 일체 모든 부처님을 온법계에 두루하신 일체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청하오니 받들어 청하오니 본서원을 어기지 마시옵고 본서원을 어기지 마시옵고 차비광명 두루비춰 차비광명 두루비춰 해받음을 증명하옵소서. 해받음을 증명하옵소서.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해 받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해 받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대승 소승 비니율장과 대승 소승 비니율장과 12분경 권실 교전과 12분경 권실 교전과 욕심 여인 청정 법문에 욕심 여인 청정법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정예 하옵니다. 일심정예 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향과 꽃으로 청합니다. 관음 세지 문수 보현 보살님과 관음 세지 문수 보현 보살님과 청정해중 모든 보살님과 청정해중 모든 보살님과 율장회상 우발이 존자와 율장회상 우발이 존자와 서천동토 역대 조사와 서천동토 역대 조사와 남산종을 전하신 모든 율사와 남산종을 전하신 모든 율사와 우리나라 율조이신 자장질표 진표 율사님을 우리나라 율사이신 자장진표 율사님을 받들어 청하오니 받들어 청하오니 본서원을 어기지 마시고 본서원을 어기지 마시고 자비광명 두루비춰 자비광명 두루비춰 해받음을 증명하오소. 해받음을 증명하옵소서.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향과 꽃으로 마주오며 향과 꽃으로 전합니다. 향과 꽃으로 전합니다. 세폐받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세폐받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광명회상 모든 하늘과 광명회상 모든 하늘과 도망제석 사천왕과 도망제석 사천왕과 천신용신 팔부신과 천신용신 팔부신과 가람토지호계신과 가람토지호계신과 금강역사유현신을 금강역사유현신을 받들어 청하오니 받들어 청하오니 본서원을 어기지 마시고 본서원을 어기지 마시고 개받음을 농호하소서 개받음을 농호하소서 제자 등을 엄령하소서 저희는 큰 스님께 일체 보살의 청정기를 건수하오니 원하오건대 애민이 여기사 보살기를 주시기를 바라오 예, 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조계종 법무사 동산율사, 서감율사, 고산율사의 계맥을 이은 불국사 원장 덕민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주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포교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한데 나한테 은원도 없이 보살기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저지르는 일인데 접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우리 주지가 열심히 잘 기도하고 본매도 잘하고 잘하지요. 내가 어려서 데려다 와가지고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못 이겨요. 말도 잘하고 열심히 자라서 지는 척합니다. 이 천국사 도량은 내가 몇 번 왔지만 관세음보살 도량이고 또 이 천국사 도량은 관세음보살의 감로수가 철철 넘치는 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사 도량에 와서 감로수를 먹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보살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맑고 청정하고 텅 비에 있는 아주 맑은 복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불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부처님이 내 몸속에 앉아 계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탁하게 흐리게 시비 이렇게 사는데 이 내 마음의 부처를 깨달아서 부처님같이 우주도 한 모습, 생명도 한 모습, 전부 한 모습의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 이 우리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 믿으면 천당 가고 어디 뭐 어디 가고 어디 가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내가 깨달으면은 부처님의 세계도 내가 깨달으면은 신도 만들고 이 세상에 일체의 유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살을 받으면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내 본래 청정한 부처님의 참모습을 깨달으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으면은 천국사가 다 여러분들 것이에요. 지구촌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예. 등기 이전하고 사고 팔 것 없이 다 여러분들이 진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 다 그게 한 모습입니다. 스님 법문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 모르는 것 같은데 뭐. 예? 뭐야 이게 물이 뭐냐 이게. 폐기 관음 무설설 남순 동자 풀문 문이로다 나 무와이미 타 상녹양 삼재하 암전치죽 시방춘이로다나 무아미타 천국사 도량에는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이 도량에 충만해서 꽉 차 계십니다.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은 이 지구 우주촌이 청정하고 맑고 한 생각 비틀어져 가지고 상에 집착해서 욕심을 내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고 불붙는 화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붙는 화택에서 살겠어요? 관세음보살 같이 살겠어요? 관세음보살 같이 살겠죠? 대답을 안 하면은 보살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관세음보살 같이 살겠어요? 아, 믿어도 돼야 되는가 모르겠다. 예.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사는 남순동자가 모시고 사는 시봉이 있는데 그 남순동자가 이 도량에 관세음을 모시고 충만해서 만 명이나 되는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 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꽉 찼다는 소리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백의 관세음보살이요 또 남순동자의 모습을 생각해서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서 바로 예, 불국토가 건설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 내 몸땡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불실건물이에요. 불실건물.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서 죽는데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몸뚱이에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지만 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내 몸의 주인공이 돼서 처처가 다 불국도고 청정한 도량이고 행복한 도량인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자리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사는 앞으로 내가 법회도 하고 우리 주지가 강의도 하겠지만 이런 교육, 청정한 마음, 깨달음, 부처님 모습 이런 모습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런 자세로 항상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 고려 때 보면은
임금 신하들이 전부 와서 보살계를 받습니다. 신라 고려는 불국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의식이 살아남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의 철학의 문화, 깨달음 문화가 불국 문화재 빼놓고 나면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청정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 문화가 지금은 서양 물결이 들어와서 기독교다 뭐다 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희석이 되고 또 감춰지고 없어지고 또 흐려지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예. 이걸 살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장 불교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것이 불국사 석가탑 다보탑 만파식저 우리 여 청국사의 관세음보살의 신통여 예. 아시겠지요? 사람이라는 건 행복의 조건이 있지만 그 행복의 조건을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불행하게 미약에 탁하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딱 깨달아서 중심을 잡고 앉아서 항상 내 마음의 부처를 찾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부처님 국토가 건설된다는 겁니다. 보살계는 십중대계하고 48경구계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의 의식이 봄, 여름 매년에 쌍계사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청국사는 막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처음 마음을 우리가 잘 가져서 보살계를 지니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인공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뚱이 같이 불쌀 건물이 없습니다. 나이 많으면 병이요, 암이요, 뭐요, 죽어서 또 가고 뭐 이 마음이 이렇게 불쌀하고 내 마음이 이 주인공이 되면은 내 마음의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내 거라고 집착하니까 탐진치가 생기고 탐하는 생각,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사는데 이 보살계의 십중대계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지키고 스승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나면은 바로 여러분은 한 생각에 불국토가 건설된 걸 알아야 됩니다. 십중대계는 첫째는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훔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술을 팔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집안 대중 모든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지 말아라. 일곱 번째는 자기는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짓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는 인색하고 독한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조그만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는 그런 짓거리에서는 안 된다. 또 아홉 번째는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참회하고 빌면은 그 참회를 다 받아주고 용서를 해라. 마지막 열 번째는 부처님을 비방한다든가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장경을 비난한다든가 또 그 강의를 하고 설법한 스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모든 복전이 없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가게 된다. 그게 이제 십중대계입니다. 그러니 대계라고 하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 십중대계를 하나나 파하든지 하면은 삼문출송을 시켜요. 절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큰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 미국 영화 보면 아주 그냥 통쾌하게 그냥 만날 보면 죽이는 일, 그 문화는 죽이는 일이야. 불교는 그런 문화가 없어. 다 내 마음속에 선이든지 악이든지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하고 품어야 이게 불교입니다. 미국 문화는 흑이다 백이다 백이다 흑인이다 그런 문화가 아직도 지워지지를 않아요. 미국 문화는 잘 사는 나라인 줄 모르지만 불교에서 볼 적에 정신적인 불교에서 볼 때는 아직도 미개인입니다. 겁이 나서 총을 들고 다녀요. 겁이 나서.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문화요. 그렇지만 우리 불교는 오직 내 마음의 일체 유심종 상대적인 것이 다 끊어지고 너와 나가 끊어지고 우주와 한 덩어리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아들, 손지, 이웃, 국가가 전부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무량의 예, 복을 내가 받게 됩니다. 차례 첫째는 살생을 금함이라 부자야. 만일 스스로 죽이거나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임을 보고 찬탄하거나 기뻐하거나 내지 주문을 내워서 죽이기를 해서 되겠으리요. 살생하는 인과 살생하는 연과 살생하는 법과 살생하는 업을 행해서 되겠으리요. 내지 일체 목숨이 있는 자는 짐짓 살생하지 말지니 보살이 응당이 항상 자비심과 효순한 마음을 머물러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해야 될 것이여늘 우리여 스스로 마음을 방자해서 깊은 뜻으로 살생하는 자는 이에 보살의 바라니 지니라. 차례 두 번째는 불자야 스스로 훔치거나 사람을 시켜 훔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주문을 내어 훔치거나 훔치는 인과 훔치는 연과 훔치는 법을 법과 훔치는 행위를 해서 되겠으리요. 내지 귀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주인이 있는 물건이나 도둑이 훔친 물건이나 일체 재물을 한 바늘 한 풀이라도 실어금 훔치지 말지니 보살이 응다행이 불성인 효순한 마음과 자비심을 일으켜서 일체 사람들을 도와서 복을 지게 하고 즐거움을 내게 할 것이여늘이. 도리어 다시 사람 암에 재물을 훔치는 자는 이는 보살의 바라니 죄니라. 차례 세 번째는 음행함을 삼경계함이라. 불자야 스스로 음행하거나 사람을 시켜서 음행하거나 내지 일체 여인을 시로금 음행하지 말지니라. 음행하는 인과 음행하는 연과 음행하는 법과 음행하는
나는 업을 행해서 대개 쓰리오 내지 축생의 여자나 모든 천신의 여자나 미피도로 음을 행해서 대개 쓰리오 이 보살은 당히 호순한 마음을 내서 일체 중생을 교도해서 청정한 법을 사람에게 줄 것이거늘 반대로 다시 일체 사람에게 음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되 축생과 내지 모녀 자매와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행을 하고 자비심이 없는 자는 이는 보살의 파란이 있제니라나 무아미 타불 불교는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습 투두문물이 전부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몸을 끌고 오늘 보살계 받으러 청국사 오셨겠어요? 청국 도량의 물도 내 몸의 일부분이고 산화대지 땅도 전부 나하고 철두평등해서 한 모습이라 그럽니다. 바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쓰겠어요?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어떻게 곡식이 있겠습니까? 땅이 없으면 우리가 얼때 밟고 다니겠어요? 하늘이 없으면 우리가 받들고 어떻게 생과사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풀한폭이 떨어지는 낙엽을 하나 국화꽃 한 송이 전부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나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애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 이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사람 모략 중상하고 사람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뭣도 하고 또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 죽여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그런 짓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어머니의 마음의 문체고 어머니는 자식의 마음의 문체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그렇게 해서 한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니 국화꽃을 한 송이를 보든지 낙엽이 떨어지는 잎새를 나 보든지 다 내 마음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한기를 내고 내 마음에 무궁무진한 차를 세기를 청정하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남을 죽이고 남을 살생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고 지금 이북에 김정은이 저놈은 왜 안 뒤지는 거 모르겠어. 저기 또 뭐 우크라이 전쟁하는 그 러시아 대통령 그 독한 놈 누구야? 그건 나라를 죽이는 거고 국민을 죽이는 거고 지 자신을 죽이는 거.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믿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저런 짓거리를 지구촌에 행하고 있던 건 우리 스님들이 포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한테 허물이 있는 거야. 아이 남 죽이고 지구 파괴하고 핵폭탄 던지고 한 게 그게 지 자살행위보다 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웃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 나한테 다 일체 유심조예요. 원혜스님은 중국에 화엄경 공부하러 가시다가 저쪽 만주벌판에 시다림이라고 있는데 옛날 1300년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움막을 지어가지고 그 시체를 한 군데다도 모아놔둬요. 돌아가신 부모도 애로우니까. 원혜스님은 보름을 긁고 중국 당나라 유학 가시다가 저녁에 칠흑 같은 밤에 시다림에 들어가가지고
그 죽은 영가에 떡을 차려놓은 게 남는 것이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걸 자시고 밤중에 목이 타니까 혹시 무슨 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바가지 같은데 물이 있어서 잡섰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좀 감로수보다 더 맛있어. 세상에 칠흑 같은 밤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물이 있느냐. 응? 아침에 하도 어쩐 이렇게 감회가 깊어서 그 물을 이렇게 보더니까 사람 죽은 시다림의 고래 고해에 있는 물이야. 어쩐 이렇게 잡시던 것이 창자까지 목구녕까지 다 올라왔어. 그 순간에 오려스님은 딱 깨달았어. 어쩐 이렇게는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하던 이 마음이 아침에는 눈으로 그 물을 보고 그렇게 구토증이 나느냐. 이건 내 마음의 장난이다. 마음의 장난이다. 그래서 도를 깨닫고 중국 유학을 안 갔지만 중국 유학 갔다 온 스님들보다 화엄의 세계를 너무 많이 친 오련 스님이야. 그러니까 큰 스님이나 모두 훌륭한 도인들 보면 자비심이 많다 그러잖아. 자비심이 많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그런데 살생을 한다든가 뭐 하나면은 자비심의 종자를 끊어버려. 그래서 자비심 없이 부모 노릇 하겠어. 대통령 노릇 하겠어. 국회의원 노릇 하겠어. 요즘은 여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보살계를 받아야 되는데 보살계를 안 받으니까 저렇게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렇게 탕진하고 사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살생을 하면은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살생을 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하면은 살생하는 업과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과보를 되돌아받는다. 그런 엄중 계명이 있습니다. 살생하지 말고 자비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몸땡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해가지고 살생하고 뭐하고 뭐 그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예. 요즘 저 연예인들이 뭐 낚시질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 놈들 전부 잡아다 천국 사와서 내년에 보살게 받으라 그래야 돼. 예? 고기 잡고 뭐 그런 거. 두 번째는 훔치는 거, 도둑질. 예. 학력이 높은 사람 치고 더 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좋지 못한 짓을 더 많이 해. 많이 배운,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도리어 순진해. 훔치는 거. 예. 사람이 훔치는 업을 하는 사람은 복덕의 종자, 무한한 복덕이 두 개 벌면은 하나는 남주고 보시하고 하나는 내가 먹고 해서 복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들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리 발리고 저리 발리고 하는데 보살계를 안 받으니까 꼭 변명을 해도 자기 죽는 죽을 짓밖에 안 하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두 개 벌면 하나는 남주고 하나는 내가 식구들 먹고 보시, 불교는 보시 바람이래요. 그러면은 복덕종자가 살아나. 남이 걸 훔치고 욕심내고 또 내 물건이 아닌데 생각을 거기에 집착을 갖고 뭐 하는 것은 탐심이 많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법을 이용해서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걸 뭐 뺏고 법을 모르지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번째는 훔치지 말아라. 복덕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복덕이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 정해준 저렇게 저 가족을 갖고 살지. 그 딴 생각을 내 가지고. 그건 남한테 그렇게 음행을 하려고 나쁜 나도. 요즘 성추행 많지요. 성추행. 불교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거 다 얘기해 놨어. 요즘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성추행해니 막 고발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성추행을 한다든가 내 마음 속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넘본다가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깨끗한 종자, 내 마음속에 깨끗한 종자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부름계, 절대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지요. 네 번째는 차례 네 번째는 거짓말을 경계함이라. 불자야 스스로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하거나 거짓말하는 인과 거짓말하는 영과 거짓말하는 법과 거짓말하는 업을 행해서 되겠으리요. 내지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 를 해서 되겠으리요. 보살이 항상 똑바른 말과 똑바른 경을 내서 항상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똑바로 말을 하고 똑바로 보게 해야 될 것이 은을 도리어 다시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과 삿된 업을 행하게 하는 자는이 보살의 바라니 있제니라. 차례 다섯 번째는 술을 팔지 말아라. 불자야 스스로 술을 팔거나 사람을 시켜 술을 팔거나 술 파는 인과 술 파는 년과 술 파는 법과 술 파는 법을 행해서 되겠으리요. 일체 술을 시로금 팔지 말지니 이 술은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며 보살이 응당이 일체 중생의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할 것이 오늘 도리어 다시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이는 보살의 바람이 찐이라. 차례 여섯 번째는 차례 여섯 번째는 대중 허물 말함을 경계함이라. 불자야 스스로 출가보살과 제가보살과 비구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거나 사람을 시켜서 허물을 말하거나 허물한 은인과 허물한 은연과 허물하는 것과 허물하는 행위를 해서 되겠으리요. 보살이에도 악인과 미승 이승 나쁜 사람들이 불법 가운데에 비법과 비유를 말하거든 항상 자비심을 일으켜서 이 약한 사람의 무리를 교화해서 하여금 계승의 착한 신을 내게 해야 할 것이 이 오늘 보살이 도리야.
부처님 법 가운데에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이것은 보살의 발아니제니라. 차례 일곱 번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헐뜯는 것을 비방함을 경계함이라. 불자야, 자기는 칭찬하고 남을 헐뜯거나 또한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헐뜯게 해서 헐뜯는 인과 헐뜯는 영과 헐뜯는 법과 헐뜯는 업을 행해서 대개스리오. 보살이 법벌이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온갖 모욕된 것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쁜 일은 스스로 자기를 향하고 좋은 일은 남에게 줄 것이여늘 만일 스스로 자기 덕만 칭찬하고 다른 이의 좋은 일을 숨겨서 다른 이로 하여금 비방을 받는 자느니 보살의 파라지 이제니라. 무호아미타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내 이익을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저지른 세 가지를 신삼이라 내 몸으로 죄를 지은 세 가지를 살생 훔치는 것, 투도, 음행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이건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도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입으로는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또 불교에서는 술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실의 종자. 진리의 종자, 진실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절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몸소 술을 파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술 파는 것은, 불교에서는 우리 정신을 흐리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지혜스러운 종자를 끊어버린다. 나이 많은 분들은 오늘 보살이 받고 술 끊어야 돼요. 청량하게 살려면 술을 먹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 종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술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생도 하게 되고. 그런데 불교에서는 술을 먹는 것보다도 술을 팔지 말아라. 아, 요즘 뭐 중국 갔다 온 사람들 뭐 만병통치술이니 뭐니 뭐 공가주지니 이가두지니 뭐 무슨 양이니 뭐 해서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사 오시면 꼭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술 잡으면 안 돼요. 아, 일꾼들이야 모르게 살짝 한 모금 먹어도 되지만 취할 정도로 먹으시면 안 돼. 내 마음을 다 술 잡은 분들이 노래를 내면 온갖 병이 다 거기서 들어와.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원래 내가 부처님 지혜가 똑같이 갖추어지는데 그 총자를 끊어버린단 말이야. 오늘 보살계 받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계를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야
지혜의 종자도 살아나고 또 음행을 안 하니까 내가 마음 자체가 청정해지고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진실의 종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살계를 꼭 받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살계란 말이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는 짓이요. 그게 보살을 안 받고 정치를 한 사람 다 그래. 내년에는 포항시장도 여기서 보살계 받으라 그래야. 그래서 입으로 지은 죄, 거짓말하는 거, 술 파는 거, 또 모든 사람들의 허물, 저 사람은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해야 되는, 저 사람 허물을 뜯어가지고, 허물을 보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또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허물 하나가 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절대 말하고 남의 허물이 있으면 나도 혹 저런 허물이 있는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쳐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건말안 해도 잘하지만 내가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아요. 하지만 내가 잔소리를 해야 거기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제 실천해 옮겨. 불교는 실천해 안 옮겨 아무 소용없어. 실천에 옮겨서 깨달아서 내 것을 딱 만들어야 돼. 여러분 보살게 받으면서 이 청국사 도량이 여러분들 것이요. 이게 남의 것이요. 예? 여러분들 것이시요. 아, 내 거라면 내 거지.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 등기 이전해야지 그줄 알아. 등기 이전할 것도 없어. 그거 팔아먹을 때골 아프고 또 자식에게 남기면 자식들은 싸움 붙이고. 청국산 누구 거야? 어이, 좀 알았네, 이제. 내 거야! 그냥 줘, 내가. 공짜로. 그 뭐, 서류 등기 이전할 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국사하고 이제 한 모습이야. 이 가을 모습이야, 여러분들. 보살계를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툭 터이고 열린다, 이 말이야. 술 잡수면 안 돼요. 정신이 흐려돼가지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생도 해야 되고, 술을 아주 딱 끊어버려요. 딱 끊어버려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죠. 진실한 종자가 끊어져 버려요. 내 부인, 내 모두 주위 사람도 놔두고 요즘은 막 미스 다 트롯이니 미스 뭐 트롯이 아니고 꼬매들이 막 온갖 얼굴에 화장을 지어 바르고 요리잽이 흔들고 지랬는데 그 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막 흔들어져 끼니. 그게 미풍양속이 아니야. 어렸을 때는 부모한테 두드려 맞고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런 시절이 몇년 가지도 않아요. 폭삭 늙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보살계를 안 받아서 그렇지. 보살계를 안 받아서. 그 꼬매들 노래 잘 부르는 정동원이로 다 보살계 받아야 되거든. 입으로 짓는 데는 거짓말 하는 거. 감은 이서로 좋은 술이다. 뭐, 한번 먹으면 그냥 뭐, 신성이 된다. 뭔데, 그래가지고 술 파는 거. 또, 모든 사람들의 허물 얘기하고, 가정 허물 얘기하고. 그게 다 가정, 원인이, 가정 파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 보살계를 받고, 집에 가서도 청국사를 마음에 두고,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이렇게 맑게 좋은 인연을 청정하게 심어야 되겠죠? 대답이 적어, 더 크게 봐. 아이고, 이 떼약볕에, 나도 나이 이제 80이 되니까 이제 이 못에 대해서, 상자 이놈이 안 오면 그냥 뭐 인연 끊자고 해서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입으로 세 가지, 입으로 네 가지, 몸땡으로 세 가지, 또 뜻으로 세 가지 죄를 지어.
십중백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례 여덟 번째는 자기 것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헌뜻은 근계함이라. 불자야 스스로 끼거나 사람을 시켜 끼거나 끼는 인과 끼는 연과 끼는 법과. 그놈 이놈아 시기가 다 된다고 얼른 끝내라고 저를 갖다 옆에다 놓는 거냐? 응? 이거 보살계를 사람은 사흘을 해야 돼. 근데 이놈 뭐 시간 바쁘다고 뭐 시계 갖다 놓고 막. 응? 내가 네 하잔 대로 할 것 같냐? 불자야 스스로 아끼거나 사람을 시켜 아끼거나 아끼는 인과 아끼는 영과 아끼는 법과 아끼는 업을 행해서 되겠으리요. 보살이 일체 빈궁한 사람이 와서 구걸함을 보거든 전인의 구한 바를 따라서 일체를 줘야 할 것이 여느리. 보살이 악심과 진심은 많은 마음을 내서 내지 않. 한전 한 풀 한 페늘이라도 보시하지 아니하며 법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일구일계 일미진 법이라도 위에서 설해주지 아니하고 도리야 다시 법문을 묻는 자를 곧있는 것은 이 보살의 바라니 제니라. 차례 아홉 번째는 섭내는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받지 아니함을 경계함이라. 불자야 스스로 섭내거나 사람을 시켜서 성내거나 성내는 인과 성내는 연과 성내는 법과 성내는 업을 해서 되겠으리요. 보살이 응당히 일체 중생 가운데에 선근으로 다툼이 없는 일을 내서 항상 자비심과 효순한 마음을 일으킬지언은 도리어 다시 일체 중생 가운데에 내지 비중생 가운데에 악한 입으로 욕을 하며 손으로 때리기도 하며 내지 집행이와 칼로서 해를 끼치되 뜻이 오히려 쉬지 못해서 전 사람이 참회를 구해서 착한 말로 참회를 할지라도 오히려 성을 내서 풀지 아니한 자는 보살의 바라니 째니라. 차례 열 번째는 불삼보 비방함을 경계함이라. 불자야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사람에게 삼보 비방함을 가리켜서 비방하는 인과 비방하는 영과 비방하는 법과 비방하는 업을 행해서 되겠으리요. 보살이 애도와 미약한 사람의 한 말이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 300개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이 할 것이염. 하물며 입으로 삼보를 비방해서 하신 효순한 신심 효순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시 악한 사람 속된 사람들의 비방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바라니 제니라나. 무후아미 아불
여덟 번째는 간색 가해교라. 아주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을 남의 것은 집요하게 탐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교는 보시교입니다.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이에요. 보시바람. 저와 나와가 철두평등해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끼고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아주 그냥 헐뜯고 뭐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보살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홉 번째는 사람이 잘못해서 용서를 빌면은 자식들이라도 이웃사람들만 기꺼이 받아들여주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돼서 받아서 참회를 잘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바른 길을 가게 해줘야 이게 보살인데 그렇게 그냥 믿다고 막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피차 갈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자지간에는 불책선이니 책선이 웬이라 책선은 불상이 막대라 논어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의 허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 허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이 엄마와 싸울 때 보면은 뭐 아빠 술 먹고 들어왔다고 엄마가 잔소리했는데 엄마는 뭐 아들께 친구들만 더 술을 마셨는데 부모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식이야. 자식이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부모야. 그러면은 자식은 효도로 부모를 위하는 거고 부모는 자식으로 푹 깨어나줘야 하는데 자식이 사춘기 때 좀 이상한 탈선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애비가 아들 잔소리하고 뭐하 그러면 걔 애가 다 받아들이겠어요. 아빠는 술 먹고 뭐 할지 다 하면서 내가 조금 했는데 뭐 그런다고 다 그래요. 요즘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그 똑똑한 게 지 뒤지는 똑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자지간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책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공자님이 못을 박았어. 부자지간에는 천륜으로 이어진 인연인데 조금 허물이 있어가지고 부자지간에 의가 상하고 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비가 옳다 자식이 옳다 따지면 떨어져서 살아야 돼. 서로 헤어져야 돼. 부자지간에 헤어져서 살면은 그게 동양의 효사상에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부모한 거. 불교는 효도야. 효. 간포 앞바다에 가면 문무대왕 있고 신문왕이 있지 이견쟁이 있고 불교는 효야. 부처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도설전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일주일 설법하고 내려왔어요. 보살계를 보면 여기는 항상 효도 그런 마음이 보살계에 많이 나오는데 자식사랑, 가정사랑, 부모사랑 사랑을 꼭 실천하겠죠? 네. 그리고 부처님은 불법성 삼보인데 부처님 뭐 영음이 있니 없니 뭐 부처님 법이 뭐 영음이 있니 없니 부처님 법을 설하는 스님한테 뭐 비방을 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보살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보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공경해야 되겠죠. 나는 원래 잘 속아요. 대답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 속아. 오늘은 이제 십중대계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고주, 설사중계, 자찬해탁에, 간석가액에, 진불석에, 또 삼보계가 10개인데 앞에서는 몸으로 짓는 거고 또 중간에 4개는 입으로 짓는 거고 3개는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신삼구사의삼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 보살계를 받은 분도 있고 또 하겠지만
오늘은 십중대계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팜플렛이 나갑니다만 잘 지키고 실행하면은 행복의 조건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불교는 내 마음 안에 그런 시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안 하면, 살생을 안 하면은 자비 종자가 살아나고, 도둑질을 하면 내가 복덕의 종자가 살아나고, 음행을 안 하면 내 몸과 마음이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가 살아나고, 예, 거짓말 하지 않으면은 진실의 종자가 살아나고, 술을 안 먹으면은 지혜의 종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 십중대계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십중대계 다음에 이제 48경구계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십중대계를 부연을 해가지고 설명한 거니까, 그건 경구제라 그래요. 허물을 범해도 가볍다. 십중대계 이것은 범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계라고 그렇게 십중대계. 오늘 십중대계를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십중대계 세 번 한번 해봐요. 십중대계, 십중대계, 십중대계. 네, 우리 마음에 싹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8경국에는 48가지인데 그건 내가 대목만 내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디 있냐. 십중대계는 대강 내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애우셔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48가지는 십중경계보다 가벼운 거니까 이것은 조금 파괴를 해도 용서가 가능하지만 십중대계는 파괴하면은 용서가 안 되고 보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십중대계 내가 48경국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차례 첫째는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차례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차례 세 번째는 고기를 먹지 마라. 차례 다섯 번째는 오신채를 먹지 마라. 차례 여섯 번째는 개를 범한 이는 참회하게 하라. 여섯 번째는 법사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을 정하라. 일곱 번째는 법문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들으라. 여덟 번째는 대승경료를 그릇되게 의기지 말라. 병이 든 일을 부처님처럼 간호하라. 열 번째는 죽이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말아라. 열한 번째는 나라에서 떼신하가 되지 말아라. 열두 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아라. 열세 번째는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열네 번째는 고의로 방어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이익을 탐하여 그릇되게 가르치지 말아라. 네가 읽어봐라.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는 세력을 믿고 강제로 구하지 말라. 열여덟 번째는 한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열아홉 번째는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스무 번째는 산 것은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은 부재하라. 스물한 번째는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스물두 번째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스물세 번째는 교만한 생각으로 편벽되게 설하지 말라. 스물네 번째는 불법을 잘 배워라. 스물다섯 번째는 대중을 잘 통솔하라. 스물여섯 번째는 혼자만 이양을 받지 말라. 스물일곱 번째는 자기만을 따로 청하는 초청을 받지 말라. 스물여덟 번째는 승려 신도로서 승려를 별청하지 말라. 스물아홉 번째는 나쁜 직업을 갖지 말라. 서른 번째는 육제일을 잘 지켜라. 서른한 번째는 불행에 처한 것을 보면 부재하라. 서른두 번째는 중생을 내려놓게 말라. 서른세 번째는 나쁜 것을 보지도 말라.
34번째는 잠깐이라도 이승을 생각하지 말라. 37번째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38번째는 높고 낮은 차례를 넘기지 말라. 39번째는 목과 재를 함께 닦으라. 아제는 수계자를 골라서 개를 주지 말라. 41번째는 이양을 위하여 스승이 되지 말라. 42번째는 개를 받지 않은 이에게 포상하지 말라. 43번째는 고의로 개를 범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44번째는 경전을 공경하라. 45번째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번째는 높은 법상에 앉아서 설법하라. 47번째는 울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마지막 48번째는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이제는 참으로 보살계를 받을 시간입니다. 십중대계하고 48경구계를 나오고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저때는 상자 부려먹어야 돼. 대신했어요. 잘 들으셨죠? 진짜 지금부터 이제 보살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중대계하고 48경구계를 스님이 설법하는 걸 들었고 또 읽어서 또 낭송강을 들었으니까 십중대계 48경구계 개목은 알아야 되겠죠? 네. 내가 물을 테니까 확실히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보살이 참보살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불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수승한 마음을 바라여 스승을 청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살계를 병선 수수하리라. 모든 불자에 먼저 묻느니 너희는 참으로 보살이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왜 소리가 적어? 되겠습니다. 보살이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스님이 말을 딱 나한다고 이상하지만 부처님이 대신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말을 나하는 거예요. 예?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아따, 확실히 점 한번 찍어보자. 보살이 되려면 보리심을 받느냐? 그리고 칠력제를 범한 일이 없느냐? 없습니다. 칠력제는 이제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든가 아버지를 죽인다든가 어머니를 죽인다든가 스님을 죽인다든가 이런 칠력제인데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보살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살들은 그런 게 없지요. 모든 불자의 너희들이 이제 여기에서 모든 보살의 일체 학처를 받으려 하며 모든 보살의 일체 정계를 받으려 하니 섬유리계와 섬섭계와 요익중생계라 이와 같은 학처와 이와 같은 정계를 과거 일체 보살이 이미 배우셨으며 미래 일체 보살이 당내에 배울 것이며 널리 시방 현재 일체 보살이 이제 배우나니 너희가 지금 받겠느냐? 받겠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신심을 받았으니 신은 도의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일체 선법을 기룸이라 하시니 신문을 발하며 계법을 받게 되나니 계는 만행이 선봉이 되고 육도의 기지가 되는 것이며 계는 대도의 자량이 되고 고해의 배가 되는 것이며 양약이요 밝은 등불이요 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수 비유를 말씀하였나니라. 법신을 장엄하면 개로서 영락을 삼고 번뇌를 파제하면 개가 청량이 되나 했으며 3개 5개를 받으며 사람의 몸을 얻고 10선 8선계는 천상의 남을 벗고 10개 구제계를 지키면 번뇌를 벗어나서 나은가를 얻게 되며 보살계를 받는 자는 불가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차례 세 번째는 복정의 스승관이 가사 연부제에 가득한 아라한에게 고향한다 해도 한 사람의 보살계를 받는 이에게 공양하니 더 수승하다는 것이요. 넷째는 공덕에 수승한 것이니 보살계를 받는 것은 일월광명과 같고 성문계는 반딧불과 같아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다섯 번째에 수재경민이 보살계를 받는 뒤에 설사 파괴했다 하더라도 보살계를 받으시고 보살계를 범하고 파괴했다 하더라도 아차, 며칠 전에 천국사 가서 내가 보살계를 받았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벌써 그 착한 인연이 심어진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살계를 안 받으면 행복의 조건을 상실해 버리고 버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답고. 예. 교회 천번 만번 가가지고 뭐 고해성사 다 해봐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내가 실천해서 깨달아서 내가 내 것을 내가 가져야지. 다섯 외도는 사탠서고 누라지 악도에 빠져 나올 기약이 없거니와 파괴한 사람은 개의 이력으로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왕이 되고 축생이 되더라도 축생의 왕이 되고 귀신이 되더라도 귀신이 귀신왕이 되고 인간에 나면 인간 국왕이 되고 하늘에 가도 천왕이 되어서 세세생생에 나는 곳마다 왕위를 잃지 않기 때문이며 이게 다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근본 뿌리가 이 보살계에 있는 거예요. 보살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는 곳마다 왕위를 잃지 않기 때문에 범할 것이 있음을 보살이라 하나니 개가 있어서 파하기도 하거니와 범할 것이 없음을 애도라 하나니 파할 게 없기 때문이라. 여섯 번째 어린아이를 베는데 어린아이 교육도 되나니 태가 있고 어린애를 베는 어머니가 이 보살계를 잘 지키고 기도를 잘하면은 태아가 교육을 받아 어머니 배 안에서 어머니 배 안이 바로 법당이고 보살계의 도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만들고 해야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서로 죽이고 묻고 거짓말하고 아주 말세의 표현이 지금 요즘 시대예요. 이때 보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은 이 지구촌이 연꽃으로 청동도랑으로 바꿔지는데 보살계를 정치 지도자들이 안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첫해 승인이 보살이 첫해 했을 때 항상 천룡판부와 선신왕들이 수호하게 되는 것이요. 일곱 번째는 신통 승인이 대지를 황금 질보로 변화시키고 광물을 수락제호로 만들며 한 생각에 백천세계를 초월하고 하룻날에 백천중생을 교화하게 될 것이요. 여덟 번째는 과보승인이 보살계를 받는 이는 연화장세계에 태어나서 법성실을 증득하며 또한 진상을 얻으며 영원히 태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불자들의 이와 같이 수승한 공덕을 얻는 보살계를 받기 위하여 먼저 시방 삼보를 청하는 법부터 차례로 시행할 것이니 한마디씩 따라 할지니라. 아까 그것은 청성법에 했고 모든 불자 등이여 시방 삼보를 영청하오니 삼보의 광명이 협격하여 이 법년에 가득하시니라. 다음 사불계를 받아야 하리니 사불계라는 것은 불법승과 미계를 말하는 것이니 부처님이란 성체를 영각하여 제법을 조여하며 본래 있는 불법인 것이요. 법이란 법성이 정멸하여 항사 성덕을 개지하며 미래 법보라 하는 것이요. 승이란 화합승이니 성상이 분리하고 이사가 화합하면 이것이 미래 승보인 것이요. 계라는 것은 금강광명 보계이니 일체 불이 본원이요. 일체 보살이 본원이요. 일체 중생의 불성종자라. 이것을 본래의 성계라 하나니라.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불법성계를 미래제가 다하도록 잃어버리지 말 것이며 불계신이라 하나니라. 그리고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부처인 것이니 항상 주지삼보에 귀하여 청정묘계를 납수해서 의지수행하여사 바야흐로 무상불가를 원만성취하게 하는 대신이라. 지금 모든 불보살전에 귀하는 모두 말을 따라 할지니라. 수계 제자 등이 금시로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부처님께 귀합니다. 수계 제자 등이 금시로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법에 기합니다. 수계 제자 등이 금시로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스님 내게 귀합니다. 수계 제자들이 금시로부터 미래제 몸이 다하도록 청경계에 귀합니다. 모든 불자 등이여 대저계라고 하는 것은 희고 맑은 법이라 신기가 청경하여서 계를 받게 되는 것이니 먼저 모름지기 참회를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헌 옷을 세탁하듯 해야 하리라. 삼세의 업장이 있으니 과거의 무명종자는 제업의 씨가 되고 금생의 현재 행동은 제업이 밭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업을 만들고 또 미래의 좋지 못한 인연이 되어 윤회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라. 이제 불보살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허물을 위치고 금생의 현행을 어긴다면 과거의 업정이 말라버려서 미래제 업인이 저절로 사라지리라. 만약 죄를 멸하지 아니하면 계품이 바라지 못하고 계품이 바라지 아니하면 해탈을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니 신구의 삼업 참회하는 말을 한마디씩 따라 할지니라. 수계 제자 등이 무시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신심이 불선하여 살도 음을 행했으며 구업이 불선하여 망어와 기어와 양설 낙구를 하였으며 의협이 불선하여 탐진치와 암한 방일과 사견을 내었으니 이와 같은 삼업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어 남에게 시킨 일이 무량무변하오니 오늘날 참개하와 발로 참회하옵나니 원 건된 죄는 멸하고 복은 생겨서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여지이다. 연비해라, 연비. 연비. 지금은 이제 오늘 계를 받고 참회하는 그동안 지었던 나무를 깡그리 불에 태워가지고 맑은 지혜로 변화시키는 참회의 연비. 이제 상처가 나도록 확 주셔가지고 불을 찢어버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행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급집제 일념돈통제 요하분고처
사바하옴 살바모짜 모지사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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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하옴 떠들었었냐? 어? 보살에 봤는데 뭐가 그렇게 떠들었어? 그게 에? 옛날에 스님들은 참회진을 할 때 소신 고향이라 그래요. 그 손가락도 태우고 부처님한테 명성하고 보살계를 받으면 잘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 소원도 세우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보살에 받는 장소도 없고 하니까 에? 마음 자세가 아, 모두 앉으세요. 네. 이제 보살계를 지키겠다고 소원 원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연비를 했습니다. 연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초발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불자 등이야 참회를 마쳤으니 백겁적지제가 일념의 돈탕제라 따끔한 찰레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깨끗한 유리 그릇과 같아 안과 밖에 환히 명조에 젖느니라 다음에 벌레같이 소원을 바라여 공덕이 원만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퇴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보살계를 이제 받았으니까 이 보살계를 정진을 용맹을 해서 내가 실천을 해서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고 내 마음이 유리 같아서 어디 가도 왕이 되고 어디 가도 지도가 되고 어디 가도 다 불자가 돼서 부득도를 건설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될 것입니다. 첫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닿도록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선지식을 친근하겠느냐? 친근하겠습니다. 둘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닿도록 언제나 악지식을 버려 여의겠느냐? 요즘은 하도 사이비가 많아요. 똑똑한 스님을 갈라서 절에 다니셔야 돼. 천국사님 주지는 똑똑하지요? 아, 오늘 이놈은 뭔데, 한 턱 내야 되겠다, 니가. 요즘은 저 사이비 승들이 너무 많아. 에, 나나요, 천국사 주지나, 저 직지사에 이제 용화사 가면 또 이제 아주 그냥 미륵보살이 하신에 어떤 포교를 한 스님이 있는데 용화사 주의심인데 내 밑에서 저 머리를 깎고 강원에 중강도인데 그 스님이 오늘 갈마 하설이로 왔어. 적인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박수만 치고 모의진을 해야지. 너의 지금으로부터 미래제 몸이 다 우리는 아니 보살계를 범하지 않겠느냐? 범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너희 지금으로부터 미래제 몸이 닿도록 언제나 대승경류를 독성하고 심화수를 묻겠느냐?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너희 지금부터 미래제 몸이 닿도록 언제나 무상을 묻겠느냐? 다섯 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제 몸이 닿도록 중생의 고통을 보거든 힘을 따라 구호하겠느냐? 구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공양했느냐? 여덟 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항상 부모에게 효순하고 사장에게 공경승사했느냐? 아홉 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께 불도를 구하겠느냐?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열 번째는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듣는 빛과 소리 등 오진 경계의 모든 본래를 잘 제어하겠느냐? 열한 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가없는 중생을 소원코 제도하겠느냐? 12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무진한 번뇌를 서운코 끊겠느냐? 13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무량한 법문을 서운코 배우겠느냐? 14번째 너희 등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몸이 다하도록 이 없는 것들을 서운코 이룩하겠느냐? 모든 등이여 이미 삼업을 참회하고 십중대원 십사대원을 발했을 때 시방 모든 부처님께 개백하여 걸개를 하겠으니 모두 다시 꿇어 앉아 합장하시니라. 모두 꿇어 앉으세요. 우라라 시방 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과 미태지 모든 보살 승에게 개백하옵나니. 여기 산이 무슨 산이냐? 보은산. 보은산. 도은산.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모든 불자 보살 비구 등에 간청하여 모든 보살로 더 보살계 받기를 빌고 있사옵니다. 이 모든 불자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을 내어 보리의 종자를 마련하옵사오니 모든 부처님께서는 참인하시는 연고로 보살계를 베풀어 주옵소서. 편히 앉아요. 자, 요 갈마 스님이 숙의 갈마를 읽을 테니까 조용히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범어로 여기까지 끝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 유천 하나 구하지 않고 그러냐? 모든 불자들이여 모름지기 전주한 비심으로 은근 한 마음을 바라라. 이제 너희 등에게 보살 마음이 허락하면 온전히 받으려니와 만일 한 생각을 얻는다면 마침내 담길 수 없는 것이니라. 이 생기 없는 것이로 대능이 여러 불자의 몸과 마음에 유주하여 지혜스토록 대과를 성취하게 마련. 이것 그렇게 하는 것을 각지할 수 없느니라. 만약 이 개가 형색이 있다 하면 너희들 몸에 너희 몸에 들어갈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리가 날 것이니라. 마땅히 일심을 모아 일체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자세히 들으시니 지금 세 번 갈마를 하여 상품계를 받으시니라. 첫째 번 갈마를 할 때 시방대계 묘선 개법이 이 마음 업력으로 말 이 구름처럼 허공 중에 들어와여 너희 정상에 모이리라. 세 번째 갈마할 때 시방세계 묘선계법이 너희 정문으로부터 몸과 마음에 유입하여 너희 소를 바루어 진미래지 무작개체라고 무루색법이라 하니라. 다시 보게 합장하라. 돌아주세요. 범음을 해오건 불자야 자세히 듣거라. 너희 등이 지금 이 자리에 하신 길이니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설하셨으며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장차 설하실 것이며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고 계시느니라. 과거 제 보살이 이미 받아 배웠
행하여 이룩하셨으며 미래의 일체보살이라네 받아 배워서 알고 행하여 이룩하실 것이며 현재 일체보살이 이제 받아 배워서 알고 행하여 이룩할 것이 이룩하시어 머지 않아 성불할 것이라. 두 번 세 번 머지 않아 성불할 것이니라. 성불할 것이니라. 머지 않아 성불할 것이니라. 갈마 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불자야 너희 등이 금신 몸으로부터 지은 미래제가 다 들어가 어기 중간에 진지 중생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만약 살생을 법만 보면 이것은 보살의 행위 아니면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 등이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진 미래적 어디 중간에 짐짓 주지 않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면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 이 중간에 짐짓 삿된 누맹 삿된 간음을 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면 사십이 현성법을 잃을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 이 그 중간에 짐짓 망어를 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이 그 중간에 진집 수장사를 하지 마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이 그 중간에 짐짓 제가 출가보살의 허물을 하지 말라. 만약 말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인지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이 그 중간에 짐지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이니 법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이 그 중간에 짐지 간탄 부리고 욕설하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며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법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이 그 중간에 진심을 내지 말라. 만약 범한다면 이것은 보살행이 아니면 사십이 현성법을 잃은 것이니 범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불자야 너희가 금신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미래제가 다이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지키겠다고 소원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화사리 스님이 공덕을 찬탄한 것을 여기 끝까지 아니 모두 저 왜 저렇게 자리가 비어? 불자 너희가 이러한 십중계를 지키면 그대로 십바라미를 공덕을 부족하고 신통을 얻어 대감유를 받아서 일의 형리를 얻어 불세계를 가짐해 그가 불과 계심을 불과 얻어서 불을 가짐해 반바라미를 부족하여 이 시방계에 가득해서 석천왕이나 모든 소왕이나 사물의 목이 되어서 재물보시로 중생을 못하게 하리라. 구름계를 가짐해 마음장상 금색신을 얻어서
중생들이 보는 이는 뿌듯한 마음이 나서 욕을 버리고 번뇌가 없으며 이름만 듣고서도 환희하게 되리라. 불방어계를 가지면 네 가지 걸림없는 변제를 얻게 되리니 법, 무죄와 낙설, 연설함에 중생들이 듣는 이는 모두 해탈을 얻게 되리라. 훈련하지 않는 개를 가지고 총명하여서 일명의 희망을 부처님 말을 알아듣고 또한 부처님 마음 중생마음 모든 부처님 해탈을 얻게 되리라. 대중의 행보를 누진 오한 신품을 얻어 삼명 등법을 주게 되리라.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않는 개를 가지면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희망이 찬탄할 것이고 이름만 듣고 모두 불태전지 가지 않는 개를 가지면 일체 죄를 얻어 부족한 것이 없음에 중생이 본원인은 발심하지 않는 되지 않는 개를 가지면 삼시상과 팔십정호를 얻어서 중생들이 본원인은 모두 보리심을 바라게 됩니다. 삼부를 해방하는 개를 가지면 부족히 삼계 삼승을 얻어 이름 설법에 음성이 시방에 들어와여 일체 중생들은 일체 부를 때다가 모두 성불케 하리라. 응? 왔다 그러는데 있는 거 보니까 어디가 힘들게 있는 사람들한테 소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응? 교수 스님이 내가 계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는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싹이 트고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이 온 우주가 보살계를 통해서 불부터 청정도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계를 받음으로써 더욱 강조하고 더욱 청진하고 더욱 노력하고 해라는 겁니다. 이 나름대로의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살계를 받지를 않으면은 보살계를 받아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결과가 좋지를 않아요.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 행복의 조건 공덕의 조건이 이 보살계 안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중 4개를 아침마다 해오시고 48일 경국에 옆에서 보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술 장사도 할 수가 있고 부족한 이제 고기 장사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사람 앞에서 돈을 따먹는 복싱도 있지만 이 보살계를 받으면은 그런 직업은 피해가야 돼. 피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지 살아야 되면 술장사도 해야 되고 고기도 팔아야 되고 그런데 보살계 받으면은 그 술장사도 못하고 고기도 안 팔면 내가 죽으라는 소리냐. 그런데 그런 장사를 해서 생활을 연계하더라도 이 보살계를 받고 실천을 해서 살면은 근데 빠져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에 청정한 공간이 항상 열려 있어서 세상을 우러러 보는 것이 부처님 지혜가 이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열린다 이 말입니다. 왜 저렇게 자리가 저렇게 비어버려 도망가 버렸냐? 밥다고 밥다고 씨. 응? 도망가 모르겠다. 다 마시고 수계증 받아가셔야 되니까 잘 쉬고 있으십시오. 응?
소개팅도 받아가야 이제 오리지널 받는 거지. 모든 불자 등이여 상갈마가 원만하고 개체를 수수에 마쳤으니 시방 제불에게 다시 개백하여 증명을 작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보살계를 받은 저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모두 꿇어 앉으세요. 우러러 시방 무변 무제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불자 불보살께 개백하옵나. 지금 사바 세계의 남선부주 대한민국 경상북도 흥해군이요 오산 청국사 설법전 이 가운데에 수많은 보살 수계 제자 등이 보살 비구 덕민에게 보살계를 받아 싸우니 오지고 나오건대 시방 무변 무제 모든 세계 가운데에 모든 불보살과 제일 신성이시니 나타나니나 나타나지 않으시니 모두 깨달으신 분들은 두개 제자들을 위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알기양 물이 들고 이 서광명이 법당 안에 여러분들 위에 오색 광명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십니까? 예. 느끼지요? 예. 그럼 금방 참보살이 돼버렸네. 예, 믿어도 돼요? 예. 아이고, 안 받았지, 뭐. 이 도량에 보살계를 오는 사람에서 부처님의 오색 광명이 충만하고 이 가을이 뚝뚝 물들어지고 떨어지고 여러분도 이 자연과 함께 충만하고 아주 예? 앞으로 그냥 보살계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광명이 서광처럼 비치고 비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살길 때는 한 사람이 다섯 명씩 끌고 와요. 그러면 한 500명 되나? 에, 그때도 한번 보살길 받고 이게 우리 공부야. 우리 삶의 지혜고 부모 노릇에도 공부해야지 그냥 뭐 저금 통장 뭐 있고 뭐 논밭전지 뭐 있고 다 싸는다 잘 사는 게 아니야. 무슨 병이 들어서 무슨 사달이 날랐는지 알 수 없는 게 이 중생세계인데 그걸 우리가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부처님답게 청정하게 살려면 보살계를 받아서 꼭 실천하고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계를 받아 마치고 제불에 증명하였으니 지금 시방 불국토에는 여러 가지 상서가 나타나고 있나니라. 혹 청량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 상기가 감돌며 이상한 소리와 세계 모든 보살이 모든 부처님께 묻기를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러한 상서가 청국사에 나타나는 겁니까 하고 물건을 그 나라 지금 사바세계 사오스 천하의 부지에 청국사 곳에 수많은 불자들이 천계화상 덕미스님께 도살계를 받고 나서 이제 나를 향하여 증명해 달라 할세 그래서 이런 내가 상서가 생긴 것이니라 하시는데 이러 보살들이 모두 찬탄하기를 오는 날 같은 세상에 무상 보리심을 바라는 일이 참으로 희우한 일입니다 하면서 깊이 영기한 마음을 세워 지식으로 수고하라. 너의 이미 보살기를 받아 마쳤으니 사마를 가도하고 삼계고를 벗어나게 되리라. 잘 수지하고 그대로 수행하기만 하면 천하의 대장부
마냥 파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도 아니고 천인 자도 아니고 이름을 축생 사견 예도라 하는 것이나 보살계를 받고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야. 사람 몸 사람 마음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이게 짐승같이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았지요? 네. 착해 이 보살들이. 할 것이야 이계를 무진이라고도 하는데 무진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받아서 버리지 말고 일제 중생을 제도하시니라. 중생이 무진할 때 이 계도 무진한 것이며 설법하는 겁수를 다할 수 없게 이계를 하고 하느니라. 영광에 하기를 일체 범성 보살이가 도체를 삼나니 마음이 진하기에 계법도 모든 불자 등이여 보살계 개경 말씀에 보살계를 받는 이는 비록 당장에 아니오 삼매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부족한다 하시니 첫째는 불보살이 호염하시는 바가 되고 둘째는 세세생생에 언제나 승묘한 쾌락을 받게 되고 셋째는 인명정시에 후회가 없고 넷째는 이 몸을 버린 데 부처님 세계에 나게 되고 다섯째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장엄하게 된다 하셨으니라. 모든 선남자 선여인 등이여 내가 지금 무진계법을 설해주어 마쳤음에 너희가 무진계법을 받아 마쳤으니 이제는 참 보살이 되는지라. 보리심을 바라지 참 불자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정법대로 된 것이니 계행을 갖추어 불도를 닦아 간다면은 결정코 사마를 이겨내서 삼계고를 벗어나게 되리라. 이것은 참 정진이라 하고 이것을 참 용맹이라고 이것을 참 해양불도라 하고 이것을 참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거룩한 속에 공덕의 과보를 세세생에 임금 노릇이나 부귀 영화 삼계의 오용락에 팔리지 말고 보살 천인 장부라 이름답게 이러한 공덕을 시방 법계 중생에게 해양시켜 똑같이 보살도에 나아가 함께 불도를 이루가시니라. 다시 모두 마지막으로 꿇어 앉아 온문에 향합니다. 꿇어 앉으세요. 이제 해양입니다. 은컨대 오늘날 소개한 모든 불자들은 돌아가신 구대의 선망 부모 망령들이 다 같이 정토에 왕생하게 되고 이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뜻도 들어있어요. 천도의 뜻도 들어있어가지고 전생에 나하고 지내는 가족들 영혼들이 다 오늘 내가 보살계를 받은 물에서 그 공덕으로 깨끗한 업을 해탈해서 청정한 불국토에 왕생한다. 그런 내용이 주거니 이 오늘 보살계도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육친 권속들이 모두 선군 종자가 자라나게 되어 구류 사생이 모두 진여이치를 증득하고 삼도 팔람과 함께 해탈의 본문에 오르며 천룡팔부와 허공세계에 가득하신 성현들이 다 이 도량에 모이시어 이 좋은 인연을 받아들이시어 일체 중생들이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모든 선남자 선녀인 숙의 제자 등이여 숙의 불사 다 마쳤으니 다 같이 합장하고 마하반야 바라밀 열 번을 외울지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속에 공덕 스승행
수승행 보원침익 제유정 마쳤습니다. 이 도량에는 부처님의 서상 광명이 온 도량에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수계공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국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지요? 오늘 가져가 등기 이전 필요 없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오늘 보살계 받고 모두 일상생활이 청정하고 맑고 항상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에이? 그냥 먹고 자고 통장이나 불구고 그저 벼슬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 가지고 살지 마시고 에이? 공부하는 자세로 에이? 감사합니다.